자, 부활의 간격으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간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어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그 집에 불이 너무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인데 마침 그때 이제 밖에서 형이 고등학교 고등학생 형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 부모님은 일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8살짜리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마침 그 활활 불타는 그 집에 들어온 그 형이 자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근데 그때 상황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은 그 동생을 구하러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과가. 둘 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8살 그리고 고등학생 이 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이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하고 가장 바라는 소원이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 사망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에어지는 거야. 저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것이 가장 간절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곳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육신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고 사는 분들은 그 죽음이 끝이 돼요. 저 영원한 지옥 불러 떨어진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에 만평이 있습니다. 조그만 네모난 칸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앞에는 커피잔이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커피잔이 줄어들면서 작아지면서 그 커피잔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은 무덤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가는 이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 커피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모든 인생은 죽는구나. 무덤으로 걸어가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뭐 힘들게 살 거 있나? 뭐 어렵게 살 거 있나? 뭐 착하게 살 거 있나? 내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한 되게 이제 회의가 들고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런 회의와 비관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게 그 예수님을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른 거죠. 네.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좀 많이 읽었죠.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태가 기록한 성경인데요. 15절까지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16절 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에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은 감히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어 하고 예수님 시체를 받아왔지, 용기 있죠. 그렇게 해서 무덤에 안장을 하고 그 돌을 굴려서 앞에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빌라도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면서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다시 살만해,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덤을 잘 지켜야 된다. 시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건의를 받으려서 빌라도는 그 무덤에 돌을 인봉을 했습니다. 딱 붙였죠. 도장 탁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앞에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굳게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무덤을 이중으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27장까지 이야기고 오늘 28장에는요. 그로부터 3일, 즉 주일 아침이 되었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이런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있죠.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장면이었고 그냥 돌이 굴려져서 무덤 앞이 열려있는 이 상황부터 들어가요. 근데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그 막 돌이 굴려지고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에게 얘기하죠.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는 장면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이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뵈라 하라. 이 말을 이제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해는 거죠. 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질 때까지 누구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죠. 그럼 마지막 식사를 누구와 했습니까? 제자들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해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참 그렇게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대상이죠. 그리고 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알리려고 가는 길에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28장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이 비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하고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맙니까?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의 태도는 아닌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0에 100, 100% 진실인 것을, 진리임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28장 1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부활이. 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발췌해서 믿습니까? 선택해서 믿습니까? 온전히 믿습니까?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의심이 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앙한다고 할 수가 없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빈무덤이 되어버렸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은 사람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줬네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탄의 괴계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사탄이죠. 자, 이들의 거짓 음모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죠. 성공했다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닙니까? 성공 못했죠. 예수님 부활한 것은 사실로 전 세계 너무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부활의 부활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감격 가운데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리이요 진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괴계와 계략을 쓰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 증거가 여러 있죠. 빈 무덤이 증거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 베드로와 제자와 그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과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 보였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봤다는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의심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들 성령님 아시죠? 체험하시죠? 동행하시죠? 그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자 오늘 이 순간 내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부활이 희미하면 신앙이 희미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잡아가서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예수를 안 믿는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이 되지 않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면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자처할까요? 이 땅은 누구나 다 가는 인생. 저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자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이 되게 해도 그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 핍박을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는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는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고 마태는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뵙기는 하지만 과연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그 위에 모든 이 제자들은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거의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순종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씀을 이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지키고 순종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자, 권세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예수님 공생애 처음 단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만일 너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자, 세상의 권세를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굉장히 부러운 거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를 또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을 화려함을 쫓아서 달려가도록 우리 옆에서 살살살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을 물리쳤죠. 그 세상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자, 세상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자, 황제가 황금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할 때 수천 명의 신하들이 옆에서 호의를 하고 환영을 하고 환송을 하고 그 황제의 손가락 하나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우리 북한에 보세요. 김정은의 고모부.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예, 2인자, 3인자로 살았는데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하다가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있던 대통령이 참 많이 감옥으로 가 지금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권세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부러워해서 그 권세를 잡기 위하여 온 생명 다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쫓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거라고요. 하찮은 거라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있을 것 같은 거라는 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어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면 세상의 권세처럼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고 내가 이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세상의 권세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돕는 그런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데 자 거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라. 꼭 당부한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 말일까요? 자,
그걸 듣는 사람이 대충 들어도 될까요? 듣고는 아유 뭐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살아도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한마디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위대한 사명이요. 위대한 명령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기독교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도 하고 예, 위대한 사명이라고. 정말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온몸 바쳐, 온 마음 바쳐, 온 인생 바쳐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감당했던 이 사명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19절에 가서 가만히 있지 말래요.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가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죠? 하나님 자녀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고 자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킨다는 거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백성 삼고 두 번째 그 삼은 백성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대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 말하니까 말한 대로 하든가요? 말 듣든가요? 어렵죠.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상대방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육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죠.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 뭐 기초반 하나 하래도 말 안 듣죠. 교회 나오라 해도 말 안 듣죠. 성경 공부하라 해도 말 안 듣죠. 근데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이 가장 간단한 지름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처럼 살아간다고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같은 제자를 너희들이 낳아라. 너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작은 제자를 만들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것이고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지상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얘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제자의 길에 있는지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제자의 도를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주변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제자의 도를 감당하고 제자의 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제자의 자리에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낳는, 나와 같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간절히 간절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온 힘과 뜻을 다하여 그 생명 다하여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면, 주일 예배가 정상화되면은 여러분들 먼저 그동안 미뤄뒀던 제자 훈련 하시고 사역 훈련 하시고 1대1 양육자 훈련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구 식구들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양육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고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 앞에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지 부활의 감격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제자의 길에 서도록 온몸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